한번 세팅해 볼게요. 애니몰로 TV. 보시다시피 이 하이라운드는 바닥면까지 닿기가 힘들어요. 저도 까치발을 하고 해야지 겨우 바닥에 손을 놨습니다. 하이라운드 쉽지가 않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는 세팅 그대로 웬만한 거 그대로 쓸 거예요. 바닥재랑. 그래서 청소 안 하고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무방해요. 왜 어항이 갑자기 왜 이렇게 더럽냐, 청소 안 하냐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합니다. 괜찮아요. 이 바닥재를 그대로 넣을 건데 이거 못 들잖아요. 제가 마침 이제 비커를 안 가져왔습니다. 비커라고 해야 되나? 그걸 안 가져와서 급하게 집에 웬만한 요즘 있잖아요. 이거 칼로 그냥 잘라가지고 이 라벨 아래쪽을 잘라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재활용 소일.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둘, 셋. 으아! 그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그 갈색 소일이고요. 소일 이름은 플래티넘 소일 브라운입니다. 아, 깜빡했는데 소일 밑에 박을 게 있죠. 볼륨을 위해서 저는 이거 마사초인데 웬만하면 볼륨 잡아줄 때는 어디든지 깝니다. 와씨,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여러분이 하이 하실 때는 의자 꼭 필요합니다. 이만큼 소일을 채우는 양을 확 줄일 수 있어요. 거의 소일 한 포 양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밑에 이렇게 받쳐주는 거 많이 쓰십니다. 마사토예요, 마사토. 세척 마사토. 참, 여기 쓰인 돌은 그냥 인터넷에 파는 풍경석입니다. 풍경석 치셔서 사용해주시고 돌을 쓰실 때는 같은 질감의 돌들을 사용하셔야지 이상하지 않아요. 참고하십시오. 촬영하다 많이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명을 좀 켰고요. 그리고 앞쪽을 좀 닦았습니다. 좀 더 잘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하! 유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유목 하나면 끝나요. 이만한 유목인데 저희가 원래 판매하던 건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은 게 이 유목들도 비슷한 질감의 유목들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색깔이 달라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 물을 먹은 거, 얘네 새 거 그 차이입니다. 물을 먹은 친구와 물을 먹지 않은 친구. 이것도 한 달 안 돼서 이렇게 좀 색깔이 변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처음에 세팅할 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서 보는 수조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고려해서 유목을 배치하고 있고요. 이 메인 유목의 자리를 잡으면 이거는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계속 움직여서 디테일이 바뀌기 때문에, 보십시오 지금 움직이는 거? 디테일이 바뀌기 때문에 자, 이 각도로 할 거다. 이 자세로 본드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유목 작업할 때는 록타이트 401 강력본드를 쓰고요. 간혹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쓰면 뭐 생물한테 해가 없나요? 뭐 수초가 죽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있는데 충분히 말리고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 지장이 없고요. 붙이고 나서 한두 시간 동안은 물을 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두 시간 내에 물을 넣으면 이 본드 자국면이 하얗게 뜨거든요. 결국 뭐 한두 달 있다가 그 부분이 없어지긴 하지만 한두 달 동안은 보기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말리고 써주시면 되고 생물한테는 해가 없다. 말라인 나무들은 부력 때문에 뜨잖아요.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돌 같은 무거운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로 함께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랑 닿는 면에도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돌이랑 부딪히는 부분도 같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고정이 더 잘 됩니다. 돌과 유목의 경계 부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흔들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유목들 추가를 계속 해볼게요.
자, 나머지 유목들이랑 이 새로운 유목들도 본드질해서 좀 아까처럼 본딩을 좀 할게요. 고정을 해야 되니까. 본드를 집중적으로 발라줄 부위는 고정이 좀 잘 되는, 힘이 많이 받는, 면적이 넓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드를 좀 집중적으로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겠죠. 이렇게 같이 붙을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좀 발라주시면, 이렇게 다 해놓고 이게 떠버리면 다 망가지거든요. 다시 굴배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붙이실 때 좀 과하더라도 좀 많이 쓰시고, 확실히 붙을 수 있는 돌이나 이렇게 단단한 물질들이 있는 곳에 본드질을 많이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겠다, 여기저기 붙였는데 좀 세팅 구조상 밑에 부분에 확실히 안 붙은 것 같다 할 때는, 이렇게 좀 무거운 돌들로 뜰 여지가 있는 큰 부분 있잖아요, 뿌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눌러 놓으시면 좀 더 안전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는 한 한 달 정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이따가 이 돌을 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세팅 끝난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하는 간단한 세팅이고요. 양쪽에서 보는 구조지만 이쪽이 좀 더 힘을 실었어요. 거실 통로랑 이쪽, 예, 이쪽 부분, 이쪽 멀리서 보는 이 부분에 좀 힘을 실었고요. 보통 이렇게 삼각 구도라고 많이 해요. 이쪽이 좀 이렇게 구도가 좀 안정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좋은 걸로 세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뭐 삼각 구도니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좀 적응되면 많이 하시고요. 그 전에는 좋은 모양 예쁘고 좋은 유목들 좀 하셔서 그런 것들 비슷한 질감의 이 유목들 한두 개 조합을 하시면 이렇게 그냥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목, 기존에 쓰던 유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통 지금 3, 4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4, 5년. 그래서 유목이랑 수석은 재산이에요. 네, 물생활 재산인데, 네, 이렇게만 해도 사실 좀 웅장하거든요. 예쁘고. 넉자 하이에요. 1200에 450에 600인데, 이런 수조에서도 굉장히 이 존재감이 있습니다. 이런 세팅이.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아까 가져온 타이거 로터스 저 안쪽에 심을 거고, 여기에 피나티피자를 좀 활짝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유목 하나에 10 얼마, 15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한두 번 쓰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비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짜 지나가시다가 딱 마음에 드는 유목이 있다, 그거는 겟 하시는 게 옳은 선택입니다. 자, 이제 가장 수초를 심을 거예요. 기존 이 수조에 있던 타이거 로터스 레드 그린인데요, 그 자리 그대로 좀 심어주겠습니다. 일단 물을 채웠는데요, 여과기 채웠고 물 넣었거든요. 아니지, 물 채웠고 여과기 돌리고 있거든요. 아, 내일은 이제 2탄 해주고 좀 맑아지겠죠? 그 이후에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물도 좀 맑아지고 여과기 돌아가는데, 여기 보시면 물 높이가 다른 게 딱 보일 겁니다. 아마 어제 영상 마무리 인사할 때 보셔도 물 높이가 다른 게 보일 텐데 많이 차이 나요. 수평이 안 맞아요. 어림짐작으로 대충 맞췄었는데, 수평은 특히나 이제 넉자 넘어가, 석자 넉자 넘어가는 왕들은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압이 몰려가고 터질 수 있거든요. 딱 봐도, 그냥 봐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물 높이가 좀 더 높은 부분이 낮은 부분이고, 낮으니까 물이 높게 올라오겠죠. 물 높이가 낮은 부분이 높은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물 빼서 다시 수평 맞춘 다음에 물 채우고 2탄 설치를 할게요. 아, 이건 물 언제 빼냐 이거. 진심을 좀, 영혼을 담아주시죠. 아니, 예쁜데. 네. 이쪽 면이 예뻐요? 이쪽 면이 예뻐요? 이쪽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예쁩니다. 뒷면은 이렇습니다. 가보죠. 이면이 예쁘다. 왜죠? 한 말씀 해주시죠. 애니멀로우 TV.